앵콜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법에 밀렸는데, 왜냐? 행정법이 선택이라서 그래요. 예, 우리 경위 입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경감, 승진 시험이 있어요. 거기는 행정법이 필수입니다. 네. 아까 우리 행정법을 왜 선택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제 경위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우리 몇년 지나면 뭉화 두 개, 경감 승진 시험 볼 겁니다. 거기에서는요, 객관식은 두 개, 뭐 형법이랑 뭐또 우리 경찰학계랑 비슷한 경찰 실무종합, 이게 이제 객관식이고, 주관식이 우리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경감부 공부할 때 행정법으로 쉽게 하고, 또 경위 달고 난 다음에 경감 승진할 때 행정법 한번더 복습해서 달고 쉽게 갈수 있죠. 민총 선택하는 친구들은 경위 달고 경감 승진하려고 하면 행정법, 이 행정법을 또 해야 돼요. 그때는 더 어려워요. 왜? 근무하면서 공부하려면, 예, 절대 아껴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행정법을 선택하는 이유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감 승진에 또 우리 주관식 경찰행정법이 있다. 또 경감에서 경정 승진은요, 우리 필수 과목인 형사소송법이 주관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쭉 가면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경 날 때는 뭐 이제 열심히 해서 심사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다시면 되고. 예, 너무 앞서갔습니다. 여튼 우리 민총이냐 행정법이냐, 뭐 행정법이 우리 지금 과목들 다 보세요. 형법, 히읗 있어요. 한국사, 히읗 있어요. 그쵸? 예. 경찰학, 히읗 있어요. 예. 행정학, 히읗. 형사소송법, 히읗. 다 히읗 있는 하하하 합격해서 웃을 라면 행정법, 민법, 총칙 어디 찾아봐도 히읗 없어요. 예. 그죠? 예. 하하하, 히에, 예, 웃으려면 행정법 선택해야 돼. 뭐 농담인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행정법이 더 어렵지 않냐? 행정법이 더 분량이 많지 않냐? 절대 아니에요. 예. 행정법이 분량이 뭐 단일로 친다면 행정법이 좀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민법 총칙은요, 민법의 일부분의 하나가 민법 총칙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까지도 알아야 되고, 또 본다면 민법 총칙은 우리는 좀 공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 경찰이 될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할 거고, 공법적인, 예, 다 마인드의 과목들인데, 민법 총칙은요, 사법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민법 총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리인이 어쩌고 저쩌고, 예. 뭐글 읽다 보면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미성년자의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예. 뭐 그런데 행정법은요, 뭐 사람도 안 나와요. 예. 뭐 갑, 을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훨씬 더 효용성 있게 또는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게 행정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정법도 쉽게 가르쳐야 또 행정법 쉽게 정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뭐 형법 뭐막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법은 뭐다라는 거를 한번 칠판에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고 또 행정법을 어떻게 뭐 공부 이제 강의 시간에 할 건지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형법이나 기타 등등은 객관식이라고요. 예, 우리 지문 속에 있는 부분들에 맞냐 틀리냐 그 부분들 또 마지막에 가서는 몰라도 하나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주관식은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행정법을 보면 아, 행정법이 도대체 뭐예요? 이 그림으로 끝납니다. 우리 강의할 때도 이 그림으로 시작, 끝도 이거. 사례 문제 나오면 이 그림 그리고 끝. 뭐 아무튼 사실관계 이렇게 막 풀어서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행정법이 뭐다? 여기에 행정청이 나옵니다. 행정청. 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뭐 쉽게 생각하면. 여기 구청, 관악경찰서,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행정청,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행정청, 한쪽 반대편 당사자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갑이라고 적죠. 예, 이렇게. 그래서 행정청이 이 국민한테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처분을 내립니다. 우리 면허증 있습니까? 면허증 있어요? 예, 운전면허증 따면 그것도 처분해요. 운전면허 처분. 누가 내립니까? 지방청장이. 예, 이런 게다 처분이에요. 그런데 면허증 있었는데, 아유, 술 한잔 먹고 운전했네요. 딱 걸렸네요. 면허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면허 취소 처분. 이런 게 행정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처분, 이거 어떻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게 잘할 거냐라는 게 배우는 게 행정법이라고요.
우리 뭐 여기 대표적으로 널려 있는 것들 영업정지 처분, 뭐 우리 또 공무원으로 가면 징계 처분, 기타 등등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예. 그런데 이 처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인데 만약에 잘못되어서 갑의 권익을 침해했다면요. 이 국민 권리 구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권리 구제 해주는데 행정법에서의 권리 구제 방법은 두 가지 사선으로 딱 내려옵니다. 이 처분 좀 취소해주세요 라고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이 처분 좀 취소해주세요. 이게 행정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도 안 팔았어요. 너무 동안인 20대한테 술 팔았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았네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원에 가서 이 영업정지 1월 처분 좀 취소해주세요 하면서 취소되면 갑의 권익을 구제해준다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갑이 아우 귀찮게 이 처분 취소하고 자시거나 필요 없어. 민사법원으로 가서 돈 주세요. 돈. 이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 내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입었잖소. 그러니까 이 손해 돌려주시오. 이게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이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림 늘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게 행정법에 다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배울 거고 행정소송의 부분 배울 거고 국가배상에 대해 배운다 이러면 행정법도 끝났다고요. 그리고 또 행정법이 쉬운 이유가 민총은 다른 우리 유사직렬의 민법총칙 주관식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행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감승진의 행정법이 있고 해경간부시험에도 행정법은 필수예요. 예,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보면서 막 보죠. 몇 년 전에 이 교수님이 이런 문제를 냈네 이런 것처럼 행정법은 그런 족보가 있다고요. 아 경감승진 기출문제가 이런 거네. 해경간부 기출문제가 이런 거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기출문제 살펴보면요. 우리 경감부 행정법 올해도 그렇고요. 단문이든 아까 사례든 경감승진 기출문제 재탕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시험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개, 아, 이 경우의 수를 한 10가지 정도, 아, 이 중에서 하나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공부하지만, 예, 그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게 우리 이미 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도. 그러니까 훨씬 민총보다 행정법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고, 또 막판 가서는 정말 멘붕 옵니다. 예, 진짜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예, 그런데 그 외우는 것 중에서도 강약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아, 이 문제가 좀 출제 유력하지. 아,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작년 우리 기출이니까. 뭐, 어디 기출이니까. 조금 더, 예, 뭐, 출제 가능성 떨어지지. 그리고 이거는 경감 승진의 기출이니까 그대로 또 암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예,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뭐, 저 정말, 예, 올해 초겠네요. 올해 초 설명회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정말 10월 달에 시험 본다고 텀이 작았어요. 그래서 예, 이 시험 절대적인 공부량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 선택하고 합격하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공부 몇 년 걸립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스파르타반에 막 가서 정말 예, 뭐 속세와 단절하고 1년 만에 합격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최소한 우리 한 2, 3년 잡죠. 그 이상 가면 또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참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는 게 우리 돈 아끼는 길이고 정신적인 비용 아끼는 길이에요. 아, 1년에 이거 얼만데 어쩐데 뭐 이런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 누적되다 보면 총 합격까지 드는 비용이 장수생이 더 많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관식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법은 이렇다고요. 이게 다라고요. 늘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 그리면 뭐 아니 그러면 뭘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것도 쉽게 외워야 되죠. 우리 가끔 제가 강의 시간에 글짓기 수준의 말씀을 막 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행정법에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민총은 민총만 딱 따로라고요. 근데 경찰행정법은 경찰학 개론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 형사소송법하고 또 조금 중복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또 공부가 조금 더 예, 수월해지죠. 그런 부분들은 이 과목에서도 할 거고 행정법에서도 할 거고 그렇다면 그런 분량까지 다 따져본다면 민총보다 훨씬 더 분량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제 저기 가능한 우리 문제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있다는 거.
예, 한번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하고 행정법하고 공통분모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작년에 올해 경정 승진 기출 문제도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예전에 또 경감부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그곳에 불심검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불심검문 알죠? 예, 거기에 또 수반하는 막 뒤지는 소지품 검사 있어요. 행정법에도 나와요. 근데 불신검문, 예를 들면 아까 단문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관식 사실관계가 쫙 있고 어떤가 어떤가 이렇게 합친 게 50점, 이게 사례 문제라고요. 그럼 이걸 끝나면 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렇게 몇 점, 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몇 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불신검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러면요, 주관식에서는 목차가 중요해요. 제목이. 내용 아무리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제목이 생각 안 나면 한자도 못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 목차들을 막 우리 두 문자라고 하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우리 외우는데 한번 제가 불신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신검문이 뭐냐? 막 의의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불신검문이란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그 둘째 치고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해서 외워야 될 것은 이 불신검문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 우리 법학들은 보면 늘 목차가 먼저 나와 있어요. 항상 차례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예,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럼 불신검문도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목차인데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다 보니까 이 불신검문이 제일 많이 행해진 역이 서울의 대방역이랍니다. 대방역. 무슨 역이요? 대방역. 대방역 아시죠? 예, 대방역에서 제일 불신검문이 많이 행해졌답니다. 거기에 노숙자도 많이 살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경찰청 통계에 따르다 보니까 대방역에서 불신검문이 제일 많이 행해졌대요. 그 다음 또 불신검문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죠? 경찰도 좀 등치 크고 또 우락부락한 사람은 또 좀 쫄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만한 사람들, 좀 등치 작은 피자로 치면 소자, 대자, 중자, 소자 중에 소자 아니면 작은 사람 소자. 자, 그럼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불신검문 어느 역에서 제일 많이 행해졌다고요? 대방역.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소자. 조금 소자. 대방 소자. 대방 소자. 대방 소자. 이게 지금 뭔지 몰라도 외우는 거예요. 아, 대방역, 대방 소자, 대방 소자. 단문이라면 항상 서설이 들어가 있고 항상 결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다 시작해 본다. 아, 이런 거니까 이렇게 결론 짓겠다. 근데 어떤 분 두 문자 따라 외우려면 서자부터 외워요. 모든 두 문자에 공통된 건데 서대방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럼 시험장 가면요 뭐 나왔어요. 서 한 50개가 다 선데 헷갈리죠. 그러니까 굳이 맨날 써야 되는 서자 뭐하러 외우냐고요. 이 중간에 것만 딱 외우면 된다고요. 이게 목차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목차가 왜 중요하냐? 이 로마자로 시작할 거예요. 딱 적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자 2, 대는 뭐냐? 대상. 로마자 3, 방법. 로마자 4, 소지품 검사. 로마자 5, 자동차 검문. 로마자 6, 결어. 일단 제목 썼다고요. 밑에 뭘 쓸지는 대충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밑에 두 문자들도 막 열심히 외울 건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요. 불신검문은 불신검문의 대상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 여름철에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 예, 겨울철에 막 속옷만 입고 막 큰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신검문 대상자. 방법은요, 잠깐만요, 정지시키고요. 예,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질문하고요. 그리고 그 가방 까고, 소지품 검사하고 이런 거죠. 예, 이런 게 대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세우고 트렁크 열어보세요. 이런 게 자동차 검문. 이게 불신검문의 전체라고요. 이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문자 그냥 기계적으로 따면 너무 어렵다. 각각의 특성 있게 따자 이런 거죠. 그래서 불신검문 이거 형소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행정법 설령 민총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대방 소자. 아, 대방역에서 소자. 예, 이런 거. 그러면 소지품 검사 이게 단문이 나왔어요. 경정 승진에도 나왔고 예전 경감부 시험에도 단문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라고 약술. 소지품 검사 약술하시오 이렇게. 그럼 소지품 검사도 외워야 돼요. 소지품 검사도 이것처럼 소지품 검사 뭐다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는데 소지품 검사 제목이 생각 안 나고 목차가 생각 안 나면 정말 한자도 못 적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70분 시험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불합격
예. 기계적으로 써야 된다니까요. 70분 동안 옆에는 막 미친 듯 쓰고 있는데, 대박력이었나? 무슨 역이었지? 생각하다 하는 불확해요. 예. 70분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럼 소지품 검사 나왔어요. 그럼 이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한번 해보죠. 제 두 문자 보면 좀 쉽게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금 두 문자도 많고, 예. 뭐 그런 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우리 소지품 검사를 또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이근한 경감님 아시죠? 아나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고문의 기재. 예, 이근한 경감님. 사람 거꾸로 매달고, 물도 잘 먹이시고, 뭐 이런 분 계세요.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근한 경감님하고, 저기 뭐 PD수첩 이런 데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아, 이근한 경감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거꾸로 매달고 고문을 잘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근한 경감님이 대답하시는 말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소 잡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쯤 되니까 아침마다, 근아나, 소 달아라. 소 잡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 큰 소를 거꾸로 매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매다는 건 뭐 유도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소 매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은 거꾸로 매다는 거 유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간 스포츠, 아니, 뭐 동아일보 이런 일면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를 단 근하니, 소 단 근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유도 없이 매달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고문을 잘했다. 소단 근하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지품 검사의 소자를 땄어요. 소지품 검사의 단계는, 소지품 검사의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 있다 하더라도 소지품 검사를 적절히 하기 위한 한계는,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제목이.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소설, 뒤에 결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단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문, 행정법도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갈 거예요. 우리 두 문자 열심히 나중에 외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신림동에서 또 공부하라고 하는데 꼭 호프집이나 이런 데, 예, 술 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만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했으니까, 야, 불신검문 대방소자요. 어, 술값 내가 내줄게.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근데 다른 거 물어봐요. 지금 뭐 이거 두 개 정도 했으니까 뭐, 어, 쉽겠지 않은데, 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야, 뭐 이렇게, 예, 얘는, 예, 술값 내 것까지 내고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 비용도 만만찮게 드는데, 예, 그런 또 자신 없으면 술 먹으러 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또 만났는데 대답하면 또, 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진짜, 예, 이렇게 재충전하려고 술 한잔 먹는구나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이런 부분, 행정법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주관식도 설령 행정법 안 하더라도, 민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목차의 중요성 정말 잘 깨닫고, 목차 위주로 또 접근하고 난 다음에 내용에 살붙여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의는요, 뭐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하면 비례의 원칙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고등학교에도 많이 나와요. 비례의 원칙. 우리 비례의 원칙이 뭐다라는 거, 만약에 객관식에서 나오면, 아, 이 비례의 원칙 이런 거다, 이해만 하면 돼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주관식은요, 써야 된다니까요. 비례의 원칙의 써야 된다고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가보면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목적과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어떤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비례의 원칙이에요. 아니, 뭔 얘기예요? 쉽게 가보죠. 개미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개미 죽이는 거. 근데 개미 목적도 정당해야 돼요. 아니, 개미 왜 죽이는데 그냥 하면 이것도 비례의 원칙에 반해요. 개미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개미 왜 죽이는데, 농작물을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목적은 정당하죠? 그래, 개미 죽여야 돼요. 근데 개미 죽이는 수단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포 쏘면 안 되죠? 농약 뿌리든지. 이게 우리 비례의 원칙이 맨날 법원이 뭡니까? 개미 죽이기 위해서 대포 쏘지 마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은요, 여기 행정자 하나 더 붙이면 돼요. 행정 목적과,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인다면요,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해야 된다, 원칙이다, 이런 거라고요. 그냥 이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 유지되는 원칙,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주관식은 배점 뭐 1점에 1점 줄 거니까. 근데 이거 외우는 것도 일이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한번 쉽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또 한번 두 문자를 외워보자 옛말에.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보셨어요? 막 4시, 5시 이렇게 인력시장 나가요. 항상 그 인력시장에 나간 사람들은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 예. 야야 미장 네 너 나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도배 네 뭐 페인트 네 뭐 이런 뭐 나간다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겨울철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겁니다. 페인트공은 안 되죠? 뭐 지금 비 오는데 특히 또 여름 겨울철에 이 페인트 마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 쳤어요. 그런데 이제 쓸쓸히 새벽에서 나오고 아침밥도 못 먹고 해가 밝아오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력시장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야 목수가 한 명 오늘 필요하네 실내에서 일할. 야 목수할 사람 없냐? 이러니까 페인트공이 갑자기 손듭니다. 제가 목수할게요. 제가 목수할게요. 제가 목수합이요. 제가 목수합이요. 예, 이게 비례 원칙이라고요. 무지하게 나옵니다. 예, 비례 원칙. 예, 이렇게 외운다고요. 뭐 많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진짜 숟가락 떠먹여 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다름 없습니다. 행정법. 아무튼 제가 목수합이요. 예. 일단 이거 외우면 1점, 2점 땄다고요. 예. 기타 또 이제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튼 행정법은 아까도 우리 김원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1순환, 2순환, 3순환 있죠. 1순환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다 할 거예요. 기본 강의. 그러면 2순환은 또 우리 저기 객관식은 뭐 쳐보는 게 시험이지만 우리는 주관식 사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서 또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행정법 정리할 거고 그리고 3순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간 아까 70분에 딱 맞춰서 이제 시험 치고 그 시험지 답안지 받아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 뭐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총 선택 행정부 선택 이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예, 또 그 선택한 과목에 쭉 나가라고요. 근데 아직 선택하기 전이라면 행정법 과감하게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기도 쉽고 다른 과목과도 중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 또 이렇게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험 기간에 행정법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판 가서는 출제 가능 문제 찝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는 경감 승진에 행정법이 있으니까 예, 또 승진 시험 공부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지금 1년차, 2년차도 혹시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총원이나 다른 거를 했어요. 근데 대충 지금 민총 뭐 감도 못 잡고 시험장 들어간 분 있다. 과감하게 버리라고요. 아시겠죠? 예, 과감하게 버리라. 민총 옆에 지금처럼 뭐 테마 딱 찔렀어요. 예, 찔렀는데 올해 뭐 나왔나요? 일부 취소. 헐, 바꾸라고요. 예, 바꾸라고 행정법으로. 아무튼 예, 그러니까 우리 주관식은 시험장 가서 뭐 좀 생각한다 불합격이라고 해요. 불합격. 그러니까 왜 70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예, 좀 엉덩이 빼고 예, 책상 턱도 개고 이러고 있어요. 시험장 가 보세요. 심장 박동수 막 미친 듯 뜁니다. 예, 그거 못 견뎌서 우왕청 시험 먹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험지 딱 나눠줬는데 모르는 문제 턱 나와요. 심장 박동수 두 배로 더 뛰고 아는 문제도 생각 안 나는 머리 백지 상태 돼요. 불합격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정법 딱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오 대방소자 자신감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외워야 될 거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항상 1년 동안 이제 진행할 때 어떻게 공부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자기 지금 생각에서는 정말 1년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슬럼프 와요. 또 중간에 악마가 유혹합니다. 술 좀 먹을래?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이뻐 보이네? 저 남학생이 멋져 보이네? 가, 자꾸 눈이 돌아가고 아 쪽지를 한번 보내볼까? 오늘 공부한 거 그래 저 친구랑 술 한잔 먹어야 되니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러다 보면 1순환 끝나고 1순환 때 했던 거 2순환 때 반복돼서 치이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아빠 엄마한테는 열심히 공부한 척 하면서 신림동에서는 열심히 놀고 있고 그렇죠?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한다고 하면 한 거의 11월 달부터 이제 순환 돌아갈 건데 제일 고비가 설날 뭐 이건 뭐 또 초반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름 바캉스 시즌 네, 요렇게
뭐 충곤증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늘 자니까. 뭐 아무튼 예, 그 다음에 또 고비가 추석 이런 것들. 우리 항상 또 내년도도 한 예, 요 10월 달 이쯤 친다면 그때 미리 딱 공표하라고요. 설날 때 아빠 엄마 나 못 가. 세 배 내년에 두 배로 할게. 예, 여름 친구들 막 놀러 갑니다. 막 핸드폰 보면 막 바닷가에서 막 여자친구랑 찍고 있고 막 이런 부럽습니다. 핸드폰 끊어야 돼요. 또 어떨 때는 카톡 이런 것도 끊고 뭐 그런 거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경감부 공부할 때 아 몇 년을 공부해야 되지 무슨 과목 해야 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1년을 임할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열심히 1년을 임하고 혹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내년에는 꼭 붙는다고요. 근데 어영부영 올해는 시험 삼아 시험 쳐보지 이분은 한 10번을 시험 쳐도 못 붙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마음 자세 잘하고 우리 경감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죠. 많이라도 뽑으면 모르는데 뭐 얼마 안 뽑아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요. 문제도요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주관식도 두 과목이나 있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예, 우리 수험 기간이 될 거예요. 정말 마음 자세 확실히 하고 예, 그 다음에 항상 현상 유지해라. 지금 현재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지지 마라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 만나지 마라 시험 끝날 때까지. 예, 현상 유지 상태로 쭉 가고. 왜? 헤어지는 것도 힘들고 누구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 하고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확실히 예, 우리 순환에 따라서 또 간혹 아 나는 요거 뭐 대학교 때 배웠으니까 좀 아니에요. 그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이랑 시험이랑은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잘하는 분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단과를 듣든 우리 스파르타 반을 뭐 이렇게 하든 일단 학원 커리큘럼에 쫙 따라가서 그 커리큘럼대로 뭐 형법이 3주다 하면 3주 끝나고 행정법 3주 끝나고 그 순환대로만 좀 제대로 복습하고 끝낼 수 있다면 내년도 합격 충분히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 오늘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뭐 아무튼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우리는 항상 말해주죠.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해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속만 상하지.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 석자 이거 올라가는 그날을 위해서 허벅지 찌르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해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명단 한번 봐봐 이러면 돼요. 그럼 떨어지면요 아빠 이래서 떨어졌고 이래서 어쩌고 이래서 아빠 1년만 더 하면 안 돼. 오, 예의가 길어져요. 근데 합격자 명단에 이름만 올리면요 야 친구야 사진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예, 예. 그쵸? 엄마 나 이랬어 아빠 나 이랬어. 그 합격자 명단에 지금 필합은 뭐 수험번호만 올라가겠지만 뭐 아무튼 최종 자기 이름이 딱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을 늘 저기 머리에 새기고 만약에 내년도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진짜 우울합니다. 그거 생각해서 정말 하루하루 자기 채찍질 하기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 시키면 안 돼요. 예, 자기 채찍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1년만 잘 보낸다면 남들 뭐 2년, 3년, 남들 뭐 10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몇 년이 걸렸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게 마음가짐 또 잘 하시고 뭐 만약 행정법 선택해서 우리 뭐 이제 올 말에 또 인문강의가 있던데 뭐 민총 선택하더라도 인문강의 와보세요. 행정법 인문강의로서 다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행정법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기본 강의 시간 때 뭐 보거나 이러면 또 우리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마치 약장수가 된 느낌인데 여튼 예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합격의 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